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스마일러에는 정말 다양한 육지거 무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시면 종류도 참 많고요. 네, 개체수가 참 다양해요. 이 많은 육지거 무기 중에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친구는요. 별거북이도 있죠? 오늘 소개하고 싶은 친구는 이 친구들이 아니라 여기 요 친구입니다. 알다브라 코끼리 육지거북이잖아요. 이 알다브라 육지거북이를 제가 오늘 소개해 줄 건데요. 스마일러에는 알다브라 육지거북이가 두 마리가 있어요. 이 친구하고요. 그 다음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름이 만수르라고 해요. 2016년에 태어난 개체로 추정되고 있고요. 저희가 키운 지도 벌써 한 5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로는 저희가 이제 측정하기를 2016년생으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고요. 크기는 대충 봐도요, 한 50에서 6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cm?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친구의 특별한 애교를 한번 볼게요. 제가 등을 쓰담쓰담 문질러주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일단 뒷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다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만져주면 등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등을 문질문질 해주면요, 우리 설국이는, 저기 만수르는요, 등을 높이 올린답니다. 자, 보세요. 등이 올라간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렇게 등을 높이 세우고요. 그 다음 머리도 만져보면 머리도 이렇게 세운답니다. 어우, 멋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서 있죠. 제가 알다브라 키우면서 느끼는 점인데, 알다브라를 이렇게 꼿꼿하게 몸을 세웠을 때가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세운 몸이고요. 되게 순해요. 저희 만수르고요. 알다브라 또 다른 한 마리 검정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이름은 검정콩인데요. 검정콩. 제가 이름을 검정콩이라고 지었어요. 이 검정콩과 만수르하고 차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만수르가 들고 있는 등 밑으로 검정콩이 들어가려고 해요. 육지거북이가, 어우, 겁쟁이. 육지거북이가 느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엄청 빨라요. 우리 검정콩이가 열심히 가는 거 보이시죠? 정말 빠르게 움직여요. 정말 달리기를 잘하죠? 그리고 성장판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되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이 친구는 크기가 15cm? 조금 넘나요? 네. 이 알다브라 친구들이에요. 수명이 한 200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평균이라고 하니까 뭐, 네, 저희 만수르는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거북이가요, 알다브라에 살기 때문에 알다브라 육지 거북이에요.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이라고 또 부르잖아요. 성체되면은 길이가, 전체 길이가 한 1m가 넘는다고 하니까, 두 배 정도 크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거북이이고요. 첫 번째는, 네,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이잖아요. 그 다음 많이 크는 친구가 알다브라 육지 거북이이고요. 세 번째가서 옆에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있는, 네, 설가타예요. 육지 거북이를 전체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발톱. 앞발톱이 지금 다섯 개 있는 거 보이시죠? 앞발톱이 다섯 개가 있고요. 뒷발톱이, 네 개네요. 네 개. 뒷발톱은 네 개입니다. 이렇게 보여야 잘 보이죠? 네 개입니다. 앞발톱은 다섯 개, 뒷발톱은 네 개. 알다브라 거북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꼬리는 요렇게, 배는 요렇게 생겼고요. 얼굴 두상은 요렇게 생겼어요. 정말 색깔이 까만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검정콩. 검정콩이에요. 여기까지 알다브라 거북이 영상이었고요. 알다브라 육지 거북이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